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정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저의 작은 성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자들의 그 숙제가 있죠.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둘째의 출산 후 저는 상체가 5, 하체가 66이어서 다 5호로 통일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디톡스 다이어트를 했어요. 근데 차라리 66으로 통일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혹독하게 겪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이어트 후에는 1kg 정도 빠졌고 위가 작아져서 점점 음식을 이렇게 조금씩 먹게 되었어요. 근데 점점 음식을 먹으면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매달 1kg씩 빠지다가 나중에는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너 걸그룹 몸매다 라고 하면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때 제가 사사였거든요. 사사도 안 되고 막 되게 막 찾는 옷, 뭐 맞는 옷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뭐 라면, 커피 이런 걸 먹으면 다 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자꾸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매일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음식을 보면은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제 식사량이 한 끼에 밥 세 숟가락 그리고 하루에는 밥 한 공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복직을 하게 돼서 일을 시작하니까 점점 더 살이 빠져갔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불면증이 왔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힘드니까 수면제를 먹었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 만에 또 깨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이게 계속 수면제에 의지를 하게 되니까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되는 자꾸 불안한 마음만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더 함량이 높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증이 와요. 남편이 출장 가서 없으면 근데 저는 너무 힘드니까 서 있기도 힘든 몸으로 이제 애들 밥은 줘야 되니까 이제 하다가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잠이나 영원히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베란다를 봐요. 그럼 저희 집이 다행히 2층이었거든요. 애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5kg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최종 제가 36kg가 되었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에도 없는 몸무게예요. 제 몸무게 앞자리는 항상 4였거든요. 근데 제 초등학생 아들이 그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몸무게가 되면은 사람이 걸을 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신호등 건널 때도 파란불 깜빡이는 그 안에 못 건널까 봐 막 힘겨운 걸음으로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그리고 엉덩이에 살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제 앉아서 일을 했는데 엉덩이 뼈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하다가 쓰러질 뻔한 저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상장 감막 동맥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동그란 게 십이지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노란 게 이제 지방인데 갑자기 제가 살이 너무 빠지면서 저 지방이 없어지면서 저 혈관 두 개가 십이지장을 눌러서 생기는 협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아무리 해도 이제 십이지장이 좁아져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낫는 방법은 살이 찌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휴직을 하고 하루에 2리터씩 중환자들이 맞는 수액을 맞으면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니 그냥 눈물만 났어요. 나는 왜 남들처럼 이까짓 것 하나 소화를 못 시킬까? 나는 왜 잠도 못 잘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나는 왜 못하지? 1년 동안 쉬면서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하고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죠. 몸도 차츰 회복은 되었는데 여전히 불면증과 우울증은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정도 이제 몸을 회복해서 복직을 한 지 3개월 만에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전에는 담낭에 혹이 3mm였는데 무려 4배가 자라서 1.2cm가 된 거예요. 의사들은 1년 동안 혹이 이렇게 급성장했으면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렇게 몸을 만들었는데 몸에 이제 또 칼을 대야 된다고 하니까 칼을 대고 나면 또 몇 달 동안 회복할 때까지 운동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좀 좋아지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때 들었던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내가 진짜 암일까? 만약에 암이 아니더라도 이 담낭암 검사를 할 때는 담낭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담낭암이든 아니든 담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기관에 그 소화기 계통에 이제 심한 질병을 앓다 보니까 담낭이 없어진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공포였어요. 근데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조직 검사를 선택을 하고 다행히 이제 결과 담낭암은 아니었지만 저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쓸개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 후에는 후유증으로 힘들게 직장을 다녔어요.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유튜브 강의를 자주 들었어요. 누구는 저런 강의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나에게 성장 욕구가 없다면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자꾸 나를 괴롭힐까 고민도 했어요. 소용도 없던 수면제를 끊고 명상을 시작했고요. 저는 저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전에는 되게 자기 비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나야, 괜찮아. 36kg일 때도 견뎌냈으니 이번에도 견딜 수 있어. 반드시 좋아지는 날이 올 거야. 나는 지금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중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겨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날이 오늘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작심삼일 전문이에요. 끈기가 없어서 실패하고 아파서 좌절했죠. 새벽 운동도 하루 하다가 실패했고 영어 공부도 한 달 하다가 실패했어요. 제 인생은 계획과 실행, 실패, 자기 혐오의 연속이었지만 가끔은 성공하기도 했어요. 실패가 기본, 성공이 옵션이었죠.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2014년에 저보다는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 성장에 첫 번째로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제 병이었어요. 3년 동안 병과 싸우면서 저는 자기절제와 운동하는 습관을 얻었어요. 밀가루와 인스턴트 등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절제하는 게 힘들었는데 아프니까 강제로 절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다른 걸 절제할 때도 도움이 돼요. 전에는 운동 왜 해? 이랬던 제가 운동을 공부하고 또 꾸준히 하게 되었어요. 불면증은 명상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수면 명상인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차츰 그래 명상을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 잠에 대한 집착을 놓았더니 지금도 불면증은 있지만 전보다 조금은 자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도움을 준 것은 완벽한 공부법과 체인지 그라운드, 뼈아대 구독이었어요. 완벽한 공부법에 믿음, 메타인지, 운동 등을 읽으니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환경 설정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환경 설정을 잘하니 새벽 운동도 하게 되었고 명상과 독서,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게 되었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땐 다시 체인지 그라운드의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뼈아대를 듣습니다.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환경 설정을 다시 합니다. 현재는 66일 습관 만들기를 이용해 명상을 121일차 했는데요. 이것도 50일차에 실패했다가 다시 1일차부터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화상 영어도 신청하여 영어 공부도 매일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와 독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저를 따라서 아이들도 영어 리딩 66 챌린지를 성공했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 많이 성장하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은 순간에도 깊이 있는 내면의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진정한 자아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저처럼 강제로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것들은 우리가 다시 건강해졌을 때 눈부신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토대가 될 거예요. 지금도 병실이든 어디든 아파서 누워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만 누워있고 정체된 것 같아서 속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성장하는 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신 건강하신 분들은 아프지 않은데 못할 것이 없겠죠? 더 많은 성장과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